야! 조금 이따 거기서 보자. 예. 네. 야. 솔직히 다 털고 얘기하자. 다 털고 얘기해, 진짜, 솔직하게. 너 진짜 우리 집에 올라오고 딱 그랬냐? 아니, 메시지 안 썼어. 봐봐. 메시지 안 썼어. 봐봐. 형이라고 했잖아, 지금 형이라고. 진짜로. 나는 형, 그냥 인형을 갖고 왔잖아요. 나는 쓰레기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아니, 한 집에다 전화를. 형, 봐봐. 야, 와, 진짜 봐. 이거 봐. 여기 봐봐. 야, 너. 야, 정준하 씨, 당신은. 야, 난 이 글씨 알거든? 당신은 참. 사람이다. 야, 너 정말. 아니, 내려봐. 내려봐. 하지만 앞으로 당신의 발전을 여쭤 적어봅니다. 지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두 배 고생한 스텝, 시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많이 힘들어. 당신 참 좋은 사람이다. 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간식 사이즈의 식성. 좀 고쳤으면 합니다. 당신 참 좋은. 홍철아. 형, 난 진짜 봐도 돼. 나는 누군지 안 썼어. 난 사실 그치? 형 많이 많이 사랑해, 알지? 그래서 서운해, 길이가. 그래, 난 진짜... 니가 길이야? 니가 길이냐? 나는 딴 건 다 상관없는데 늘 차려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얹는 간식 타입의 특성. 넌 너무 솔직하다, 요즘. 야, 이게 나냐? 이거 사기꾼. 야, 늘 차려놓은 밥상에 손가락만 얹는 솔직하게 하는 형이냐, 이거? 그걸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요? 그거는 형이 거울 보고 한번 생각해봐야지요. 야, 정말. 그걸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요. 두용이 서운해 안 하는 건 진짜로. 서운하지 않아요. 진짜? 섭섭해. 섭섭하지. 그 섭섭함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솔직일까? 지금 다 온대. 형, 내가 말했지.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야. 정준의 집이라. 30km, 30km. 여기는 고속도로 통제에 풀리게 있대. 너희 둘이 오기 전에 박명수 왔다 갔어. 저기 쓰레기 하나 있어. 형. 짐 갖고 내려올게. 왜 내려와? 쓰레기 갖고 딴 집 가야지. 아, 이건 여기다 두고 가면 되는 건데? 두고 갈 거야? 야, 너 정말.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형, 그러면 올라갈 때 이것도 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 형, 내가 생각해 볼게. 차 빼갖고 이 앞에 우리 형돈이 사는 내 차 있거든? 빨리 와. 그리고 지금 술 마시는 거 좋아? 야, 이거 저 예전으로 치면 무슨 저 성 공략하는 거 같은데? 거성이잖아, 거성. 거성 공략전 하자. 당황한다. 거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날길 연합군은 그렇게 그 야심한 새벽 거성의 본거지로 향해 가는데 심심있게 너무 들어갔지, 정답으로 찔러, 찔러 하면 그 시간 저리짱의 집 앞에서 올려놓고 내려오니까 자루 잘 비대서 말았지. 알았지. 저기 나왔어. 어, 저 엄청 빠른데? 이리 누가 왔어? 뭘 또 이렇게 저 신호를. 야, 뭘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 차 빼고 나오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의심하나요? 차 어딨어? 진짜 그럼 마음먹고 올라간다. 차 어딨어, 차? 차 빼오라는 사이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래, 형, 진짜? 형, 진짜 우리한테 너무 신뢰 안 준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얘기를 해봐. 아, 목적지. 어디 갈지는 모르지. 우린 여기가 최종 목적지였으니까. 가자. 그러면 이거 놓고 좀 가자. 나 무거워서 못 간 거 아니었어. 일단 놓고 갈게. 야,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그래. 아, 놓고 갈래. 잘 타협하자, 우리가. 아니, 타협하자고. 야, 정리해줄게. 정말 깨끗하게 하는 거다. 우리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냥 놓고 왔으면 형은 세계로 이미 형 끝이야. 형 게임 오버야. 그래. 근데 우리가 면집을 줄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놓고 갈게. 그럼 형은 합이 두 개야. 그리고 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있잖아. 셋이까지 형이 주고 온 거를 딴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두 개는 받아, 형, 일단. 그건 받을 수 있잖아. 여기 세 개 놔두면 끝이야, 게임은. 그럼 일단 넌 놔두고 가고. 어, 알았어, 알았어. 형돈이하고 나하고 좀 합의 좀 할게. 그래. 이거 가, 그러면. 알았어. 이거 줘야지. 이거 놔두고 가야지. 이건 내 거야. 아니, 이건 명수 형 거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 거라고.
아니 그거 아니야. 한명수가 날 줬으니까 내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누가 해줘. 아 용사 높게 알았어. 우리 집 앞에. 그래 내가 갈게. 저 이제 내 거 줄게. 출발. 출발. 출발해요. 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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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라! 내 차를 가져가면 이게 불이 있어가지고 들켜요. 그러니까 MBC 앞쪽 근처 주차할 수 있는 데다가 차를 댈 테니까 내가 네 차를 탈게. 알았지? 오케이! 거성은 우리한테 함락된다! 그냥 재석이 형 봉투만 뺏고 버릴까? 그래 되잖아. 그죠? 내가 이걸 몇 번 해보니까 이런 거를 이거 과정에 믿음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연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원, 투, 쓰리. 야, 내가 쓰레기.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좋아, 됐어. 야, 됐어, 이제. 두 개는 행방을 알았고, 과연 오늘 밤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홍철이네 갖다 놓고 자. 홍철이네? 마음 변했다. 왜? 홍철이네 가고 싶다. 아, 홍철이는 나한테 서로 상관없는데? 홍철이네 가자. 그럼 홍철이는 어차피 하나야. 어? 내가 갖다 놔봐야 홍철이 하나밖에 없잖아. 홍철이는 낳았거든 내가. 어? 야, 홍철이. 홍철이 왜 서운했는데? 쟤네한테 서운했어. 진짜?